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입니다. 오랜만에 반갑게 인사드려요. 오늘은 선물하기 좋은 인생곡 톱3라는 콘텐츠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자 프랑크 소나타를 골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좋아하는 곡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사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악장 안에 사계절이 담겨 있다는 해석도 있고, 또는 이 곡을 프랑크가 에쉔 이사이에게 결혼 선물로 줬었는데요. 결혼의 그 여러 단계를 또 담은 곡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인생 이야기, 인생에 있는 많은 그런 에피소드들, 감정들이 담아 있지 않나. 그리고 제 인생에도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이 곡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이클릭 폼이라고 한 모티프가 1, 2, 3, 4악장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모티프가 등장할 때마다 약간씩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모티브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 악장에서는 이렇게 변형돼서 나와요. 이 악장 전체가 굉장히 열정적이기도 하고 폭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뜨거운 이제 가득 담긴 악장인데 거기에 맞게 이제 이렇게 모티브가 바뀌어 있고 또 3악장에서는 약간 레지타티브가 호소를 이렇게 말을 하듯한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와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몽환적인 그런 멜로디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조화를 만드는 악장인데요. 그 속에서는 이 모티프가 처음에 모티프가 이렇게 바뀌어요. 굉장히 푸근하고 퓨어하면서 또 순수한 그런 분위기의 악장인데요. 처음 이 곡이 시작할 때 피아노 파트에서 약간 뭔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시작을 해요. 바이올린으로는 흉내내기 어렵지만 근데 그 멀리서 뭔가 시간을 상징했던 그런 종소리가 사악장에서는 정말 축제의 그런 종소리, 여러 곳에서 모든 종들이 한꺼번에 울리는 듯한 그런 종소리로 이제 바뀌는데요. 그 속에서 아까 처음에 요 모티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라이트하게 변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모티프가 더 등장을 한대요. 사악장에서는 이 모티프가 클라이막스로 이제 갈때 다시 재등장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피아노가 먼저 폭풍의 시작을 알려주면서 조금 더 와일드하게 변합니다. 마지막에 한번더 나오는데요. 가장 드라마틱한 버전으로 클라이막스에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뭔가 정말 모든 거를 다 이제 폭발을 시키고 다시 이제 사악장 처음에 그 잔잔하고 퓨어한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안아주는 듯한 그런 제스처로 그리고 축제의 분위기로 이 곡이 끝나는데요. 아까 언급했듯이 정말 인생을 다 어우르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네, 제첫 번째 초이스로 골랐습니다. 두 번째 곡은 상송스의 Introduction and Wonder Capriccioso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연주를 많이 한 곡이기도 하고, French 작곡가가 Spanish 연주자이자 작곡가에게 헌정했던 곡이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굉장히 French한 엘레강스와 charm이 있지만 그 안에 또 스페인을 상징하는 열정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서주에서는 말리코니코라는 다이렉션을 줘요. 말리코니코가 멜랑콜리라는 단어가 나온 말인데요. 비터스윗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라는 뜻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합니다. 굉장히 뭔가 절도 있는데 그러니까 춤 같은 느낌도 나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면서 마치 투우사가 소와 같이 아리나에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한번 인트로덕션을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비트스윗하고 호소력 있게 노래하는 그런 섹션이 난 다음에 투사, 아리나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변화에 있어서 이미 굉장히 드라마틱한 체인지가 느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색깔로 표현하자면 뭔가 붉은색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중간에 여러 에피소드들이 또 나오는데요. 연인끼리 만나서 뭔가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는 듯한 그런 굉장히 열정적인 장면도 나오고 정말 너무너무 따스한 햇빛 아래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옛 추억을 떠올리는 듯한 그런 장면도 나오고 마지막에는 굉장히 페스티브하게 화려하게 끝나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이야기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돼서 또 초이스를 했습니다. 마지막 곡은 많이들 아시는 제 인생곡으로 많이 등장했었던 브루콘첼토인데요. 이 곡은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악기와 진정으로 사랑에 빠졌던 순간을 기록하는 곡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뻤던 순간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함께한 곡이어서 선정을 했는데요. 1악장은 마치 태초의 어두움에서 뭔가가 창조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해서 이 악장은 항상 제가 이 곡의 심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1악장은 포시빌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만큼 그냥 프롤로그처럼 느껴진다면 메인 악장이 이 악장인 것 같은데요. 정말 기도하는 듯한 그런 시작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가슴 벅찬 그런 순간들이 함께 해서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악장이 아닐까 싶고요. 제게도 굉장히 특별한 그런 모먼트들을 늘 선사해주는 그런 악장이고 3악장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끝내는 그런 곡입니다. 조금씩 들려드릴게요.
이제까지 수많은 연주를 하면서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 명의 연주자가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는 아마 관객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저 같은 클래식 음악 연주자들은 특히 기업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예술에 지원하는 걸 메세나라고 하죠. 그간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늘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했었고, 많은 아티스트들이 그간 음악을 쉐어하는 그런 플랫폼들에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는데요. 이제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공연장을 다시 찾아가실 수 있게 됐잖아요. 누구나 연주자라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를 선물하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메세나 협회가 기획한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문화 예매권을 활용해서 기업에서 문화 선물을 하신다면 제 연주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분들이 클래식 문화를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문화를 선물하셔서 접대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문화를 함께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서 더 많은 분들이 문화와 함께 하시길 희망하며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함께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